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BPN 컴팩트, BPN 오리지널 모델하고 비교했었을 때 루프 스위치가 없는 게 아쉬운 면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루프 스위치를 EQ2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루퍼를 이용해서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루퍼 스위치 같은 경우에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많은 모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골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EQ2는 자체가 루퍼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EQ2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가는 샌드를 EQ2의 인풋 1에 물리고 그 다음에 EQ에서 나가는 아웃풋을 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어떤 이펙터든지 EQ2를 쓰든지 어떤 이펙터를 쓰든지 이렇게 연결할 때 이것이 기본적인 샌드 리턴의 연결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펙터가 뒤에 이펙터가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간단합니다. 자, 다음 이펙터, 다음 이펙터, 최종 이펙터에서 리턴을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루퍼 스위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샌드 리턴은 이와 같이 완성된 상태인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연결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EQ2를 루퍼 스위치처럼 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그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리셋에 그걸 저장을 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그 프리셋은 루퍼 스위치가 되고 그 외 스위치는 루퍼를 끈 스위치가 되겠죠. 자, 이번에 루퍼 뒤쪽에 오는 이펙터를 그럼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연결은 맨 처음에 연결한 것과 같고요. 아웃풋 2를 루퍼 쪽에 연결할 이펙터와 연결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스카베이스 1이 되고 더 많은 이펙터가 더 상관없습니다. 그 아웃풋 2를 소스 오디오 EQ2에 연결하게 되면 이제부터 루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프리셋 1번에 루프 온 하게 되면 스카베이스 1까지 통과한 사운드가 들어갈 것이고 2, 3, 4번은 모두 그냥 EQ만 통과한 사운드가 나와서 여기서 신호가 단절될 것입니다. 이로 취하는 이득은 뒤쪽에 있는 이펙터들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그널을 간소화하고 신호를 좀 더 건강하게 보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